친구들 안녕, 카토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네. 카토 언니, 오늘은 언니랑 퍼즐 놀이를 하려고. 와우. 퍼즐을 가져왔지. 와우, 나 퍼즐이 아니고 퍼즐 너무 좋아해요. 엄청 잘해요. 나는 이거. 진짜요? 나만 믿어요. 자. 와, 이거. 이거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 뭔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맞춰볼까요? 네. 시작! 부릉부릉부릉부릉 신나게. 부릉부릉부릉. 싱싱 달려봐요. 달려봐요. 오, 맞아. 그 음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타요를 안 봤나봐요. 언니,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타요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얼마나요? 많이 많이. 엄청 엄청. 네.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타요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은? 뽀로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펭수? 펭수 맞죠? 펭아! 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 핑크퐁! 시크릿 주주! 오, 시크릿 주주! 아! 엉덩이 탐정! 아! 맞아요. 짜잔! 꼬마 봤을 타요! 완성! 완성! 엄청 잘하죠? 이번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조각이 어려워. 그러네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맞춰볼까요?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는 친구들, 포옹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왠지 아저씨 그림. 아저씨 같아요. 맞아, 맞아. 꽃 시험 때문에 안 같아요. 꽃 수염 때문에. 와! 와, 퍼즐 완성! 완성! 근데 언니. 카토 언니 퍼즐 진짜 잘하네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포옹아란 뜻이에요. 아? 사람 이름 뜻이 포옹아란 뜻이에요? 포옹이란 사랑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힌트를 줄게요. 네,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언니. 자, 1번 호박죽. 에? 호박죽은 먹는 건데 그거 포옹아라고요? 그럼 너무 뜨거워요, 언니. 자, 2번 하박국. 하박국. 그 다음에? 3번 호박국. 호박. 자, 뭘까요? 이 아저씨 그러면 알 것 같아요. 호박죽 먹는 거라 아니죠? 그렇죠. 호박국 먹는 거라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못 먹는 거랑 가지. 하박국이네요. 2번 딩동댕. 와, 우리 언니 이름이 참 재밌네요. 근데 왜 갑자기 하박국이에요?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우리 커터 언니랑 친구들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네. 오늘 하박국 아저씨를 이렇게 맞춰봤어요. 네. 하박국은 옛날에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잡아서 못살게 막 괴롭히고 뺏고 엄마 죽이고. 오, 그랬대요. 오,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네? 응. 하박국아, 내가 정해놓은 날이 되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감사했나 봐요. 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했대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하박국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아프게 하고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도요? 맞아요. 어머. 그래서 그때 하박국이 한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그 노래 알아요. 없으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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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름다운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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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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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말씀에 있는 찬양이었군요. 맞아요. 근데 언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 배고픈데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논밭에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나무도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있어도 하박국은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몰라요. 있어도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소름.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감사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재밌겠다. 자 이런 박스. 가위, 색종이. 색종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잘라놨어요. 친구들 언니한테 잘 만드는 거 아죠? 하트 하트 리센트. 그다음에 풀 네이트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종이가 필요해요. 포스트잇이라는 거 막 그냥 붙여지는 종인데 맞아요. 이거 없으면 이런 종이에 풀 붙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도 돼요. 네. 커트 언니. 네. 손을 여기에 딱 올려보세요. 제가 보시는 커트 언니. 손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요? 네. 아 손 모양으로 이렇게 올리나 봐요 언니. 네. 손 모양으로 해줄 거예요. 언니네요. 저도 그냥 뜯어요. 짠. 짠. 와! 손 모양 나무가 완성 됐네요. 아, 나뭇가지가 완성됐어요. 여기에 네. 이렇게 예쁜 하트를 하트 나무를 꾸며줄 거예요. 와, 언니 너무 재밌겠어요. 빨리 만들어 봐요. 네. 너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붙여볼게요. 나는 핑크. 요즘은 은행나무가 노랗게 불리는데 노랑. 빨갱이 빨강 좋아해 빨강. 와 언니 여기에 하트를 이렇게 붙이니까 하트 나무 같아요. 맞아요. 하트 나무가 완성되었어요. 하트 나무가 완성. 와 언니 너무 예뻐요. 네. 제일 중요한 하박국이 감사한 찬양을 여기에 써볼 거예요. 언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하박국 이름 뜻이 포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랑해주고 안아주라는 뜻이네요. 그 아저씨가 포옹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와! 와! 자, 요 나무에. 짠! 짠! 요걸 붙이면. 와! 말씀! 감사나무 완성! 리본 언니, 이렇게 오늘 하박국 말씀 듣고 너무 감사나무도 만들고 재미있었어요. 감사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꼭 내가 다 갖고,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가져야만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내가 갖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본 언니, 저는 이번 주에는 뭘 사지 않아도, 뭘 갖지 않아도 그냥 제가 있는 것에 감사할 거예요. 저는 그럼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아도 감사할래요. 오 좋아요. 네. 저도 고기 반찬 되게 좋아하지만 안 먹어도 감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 못 먹는다고 반찬 맛없어 하고 밥 안 먹을 거야 투덜투덜하지 말고 부모님이 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도 장난감을 안 사줘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럼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